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반도체 회사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공정들 설명드렸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웨이퍼, 이거는 뭐죠? 포토레지스터, 포토, 노광 공정, 그리고 식과, 이온, CCMP, 금속배선, 패킹 테스트, 뭐 여기에 쭉 이렇게 기업명이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는 거는 칠러는, 그러니까 각 챔버들, 장비를 넣어놓는 이 공간, 챔버들이 뜨겁게 만드는 건 히터, 메탈 히터, 세라믹 히터.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온도를 잡아야 되니까 올렸으면 또 식혀서 이렇게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빠르게 맞춰야 되니까 칠러. 식히는 게 칠러. 그리고 거기서 유해 가스, 유해 물질들이 식각 증착에서 사용된 것들을 없애는 스크러버 하는 장비 회사들이 있고, 그거를 또 빼내려면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에로티르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이란 가스들이 계속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 CCSS에 관련된 KC원익, 뭐 한양익스, STI, 그리고 또 뭐였지? 오션브릿지?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소재 회사들은 각 단마다 굉장히 중요한 소재 회사들이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동진세미캠이 포토 레지스터 때문에, 요거, 포토 레지스터 EUV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좋고 있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화 공정, 그리고 낸드의 다층, 그리고 3D 디램. 이쪽에서는 꼭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리포트는 많으니까, 장비회사, 소재회사들을 이제 공부합니다. 근데 장비의 특성은 뭐냐면, 팹을 갖다가 신규를 지를 때 많이 들어가고, 팹을 업그레이드 할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장비라는 게 수명이 있으니까 교체할 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비는 한 팹이 큰 증설이라 했을 때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생길 반도체 팹은 미세화 공정이 많을 거니까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를 많이 보시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 소재도 좀 그런 식이죠. 소재도 한번 이제 쓱 쓰이면 그렇다고 해서 저기 밑에 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계속 만들어내니까 소재는 한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 팹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볼륨이 커지죠. 그러니까 소재는 너무나 쉬운 소재라서 CR의 우려만 없다면 역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소재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장비보다는 높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이익의 안정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비는 과거에는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넣었다 안 넣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게 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뭐, 팹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라인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과거에는 좀 심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장비보다는 소재, 그리고 장비도 난이도가 있고 독점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될것 같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죠. 그런 거를 여기서도 우영자산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매출은 안 나왔는데, 좋은 장비 라인업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가치가 매출이 안 나왔다고 빵 0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0이 될 수가 없죠. 어떤 걸 만들었다면 분명히 좋겠죠. 네. 그래서 장비와 소재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변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램 리서치는 식각 회사의 대표적인 식각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벤텍스라는 거를 요번에 런칭을 했죠. 벤텍스는 이제 식각 장비들인데, 식각 장비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센스 아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틀리면 좀 이렇게 댓글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식각 장비가 6개를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6개 놓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놓는 이유는 뭐냐면 식각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라인이 쭉 흐르는데 한 장비가 라인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쪽 공정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죠. 라인을 쭉 흐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역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지금 벤텍스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6개를 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직사각형으로 10개를 놔요. 6개에서 10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식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 식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식각이 더 많아지고 있으면 이 식각 등착에 들어가는 게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가 많아져요? 지금 즉흥적으로. 얘를 식혀야 되니까 칠러가 더 많아진다. 펌프가 더 많아진다. 뭐가 많아지지? 스크러버도 많아지고, 소재도 많아지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딱 이렇게 눈에 보이죠?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가 벤텍스는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물론 세정 코팅도 많아지죠. 얘네가 자동으로 소모품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SI링 같은 거를.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SI링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이런 건 제가 요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봐도 SIC링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수명을 늘려준 건데 이것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진 않은데 얘가 이렇게 그 SI링을 갖다 교환하는 방식이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비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식각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간 활용은 훨씬 더 좋은데 요런 것들이 되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니셈 GST는 더 식각이 많아지니까 좋아질 거고, 가스, 식각 가스들 더 많아질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만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이게 코미코의 세정을 보면, 네, 풋도 많아지고, 네. 코미코의 세정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세정이 이제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걸잘 씻는다. 근데 뭐, 잘 씻을 수 있겠어요? 좀 약간씩 깎는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코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세정이 나와 있고, 또 세정된 이미지, 오염됐던 걸 갖다가 깨끗하게 해서 한각 파트들, 자기들이 하는 파트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파트들을 갖다가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까우니까, 비포 마켓. 그러니까, 비포 마켓은 장비사가, 장비사가 갖다 쓰는 건 비포마켓. 자동차에서도 그래요. 자동차에서도 비포마켓하고 애프터마켓을 나누는데, 요거를, 여기서는 누가 결정해요? 장비사가. 요 뒤는 누가 결정해요? 메이커. 디램. 그러니까, 비포하고 애프터는 장비사의 선택이고,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뭐지? 타이어라고 해볼까? 타이어라고 해보면, 타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카센터나 타이어 교체점에서 파는 애프터마켓이 있고, 자동차에 원래 달려서 나오는 비포마켓이 있잖아요. 요 장비도 그렇습니다. 요 세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지금 애프터마켓이죠. 애프터마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사보다는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아이온스 이게 잠깐만요. 이건 코팅. 이것도 코미코 코팅인데 코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부품들을 미세하게
미세하게 보호막을 씌워서 더 오래 쓸수 있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코팅하는 종류도 되게 많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착이 하나죠. 증착이 하나.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가 하고 있죠. 이 회사가 지금 국내에선 제일 큰 식각 세정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고 있어서 올해는 뭐 25%, 23%까지 나와서 굉장히 많이 나고 올해 560억 뭐 무난하게 갈 건가? 300억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장비냐? 소재냐? 그러니까 이게 식각 세정 코팅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소재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들이 비싸니까 세정 항목은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이렇게 닦고 조이고 뭐 이래서 쓰고 싶겠죠, 장비를. 오늘 제가 드릴 회사는 아이온스입니다. 아이온스도 지금 보면 세정과 코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제거해서 파트를 더 오래 쓰니까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다시 특성을 복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코팅도 마찬가지로 아까 코미코처럼 다시 해서 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익이 좋아졌는데 올해 보시면 매출이 늘면서 요때는 뭐 별볼일 없는 회사처럼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좋아졌죠?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히스토리를 좀 알면 좋죠. 올해 3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NH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유사 업종, 그러니까 식각 세정을 하고 파트를 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올해 밸류에이션이 다요 정도 돼 보이는데 17, 13, 14, 15. 너는 얼마니? 너는 퍼가 10 정도 된다. 이거죠. 실제로 10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퍼가 한뭐 10, 지금 9?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싸죠. 그러니까, 왜냐면 보여준 것도 적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은 보면 과거에 470억, 600억,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서 매출은 좀 늘었는데 여기서 망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보면 형편없어졌어요. 형편 갑자기 오히려 잘은 모르지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창업주 김병기 대표가 창업주가 원래 그 이문기 씨인데 자기의 손아래 동서인 김병기로 대표를 바꾸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러 나가죠. 2015년입니다. 그래서 김병기 씨가 8%, 9% 가까이 있고 이문기 대표가 28.9%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2015년부터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진 않아요. 매출은 좀 늘었지만 그 뒤에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했다가 19년 말에 지휘봉을 되찾았다. 어?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직감적이었다. 그래서 정기세무조사를 했더니 김병기 대표의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 회사는 거래 정지까지 당하죠. 그래서 소송을 하니까 김병기 전 대표에게 소송을 하니까 특수관계인에서 빠졌습니다. 요게 7월 공시거든요. 손아래 동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12월 3일 날 이문기 씨가 한솔테크닉으로 팔아요, 회사를.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건, 뒤에 공시가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대충 1,200, 뭐이 정도에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이 회사가 이게 지금 NH의 손세훈 애널리님이 분석한 자료인데요. 어플라이에, 그러니까 미국의 장비에서 어플라이에
얘가 비포마켓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비포마켓을 하고 있고, 그리고 A는 ASML입니다. 잠깐만. 어플라이. 아, 맞아, 맞아요. ASML. 갑자기 헷갈렸네. ASML에 지금 벤더 하고 있어서 내년 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트를 만드는 쿼츠 소재를 지금 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국 세라믹하고 공동으로 개발했던 요거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스트를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러면 시간은 걸리죠. 이거는 뭐 시간이 금방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얘네들이 하는 아이코닉이라는 소재인데 아이코닉 또 되면 정말 대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차지하고 나서라도 증설을 위해서 얘네가 지금 한솔 테크닉이 3대 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예. 그래서 시설 자금하고 뭐 이제 이렇게 증설을 하겠다. 예. 증설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김문기 대표는 13,800원에 865원. 그러니까 이문기 대표가 왜 회사를 팔았는지도 약간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회사를 떠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키우려고 손아래 동생한테 맡겼는데 회사가 잘안 돼서 다시 와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게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거래 정지됐던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각 이슈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장비 회사가 이럴 때만 샀었으면 진짜 대박이죠. 이럴 때. 이게 1,000원일 때도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1,000원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만 살수 있었으면.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은 뭐한 5년에 뭐 몇배짜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쌀 때는 저렇게 될까 안 될까가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싼 거죠. 근데 그 성장을 실제로 해나가면 주가는 거기에 소외되지 않습니다. 월덱스도 보면 월덱스도 말이 많았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장기간에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8,000원에서 그냥 3배 이상 가버리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가 주가가 안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온스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증설도 됐고, 대주주가 바뀐 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단기간에 올라서 뭐 이런 거가 있는데, 한솔이 대주주가 된게 나쁜 거냐? 지금 벤더는 어플라이가 맞고요. 또한 군데 ASML의 퀄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솔이라는 회사는 2012년도인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차명 주식이 몇 조짜리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 CJ의 이맹이 그분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소송이 붙었을 때 한솔의 이숙희 회장님이 삼성에 좀 유리한 걸 해주셔가지고 예, 한솔 케미칼도 뭐 물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솔 케미칼이 잘해서 됐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마 품질을 맞추고 이러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비포마켓도 하고 있으니까 역으로 보면 애프터마켓도 한솔을 통해서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대주주 바뀐 게 악재인가?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희석이 되니까 15% 정도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00억이니까 실제로는 3,100억이란 말이에요. 아이온스가. 그러니까 희석되는 걸 감안하고.
그게 뭐 증설이 됐든 뭐든 떠나서. 그럼 영업이익 퍼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희석되는 거 감안해서. 아, 10배 정도 되는데. 10배가 비싼가? 최근에 이제 물량이 막 나왔는 게 김병기 대표 물량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양도세 물량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회사가 내년도에 매출 성장이 10% 정도 이상 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되고, 또 지금 내후년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퀄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과돼서 하면, 자연 성장은 어쨌든 시각 세정이니까 코미코를 받듯이 계속해 나갈 텐데, 중간중간에 새로운 거래처, 새로운 퀄, 새로운 제품들을 뚫을 때마다 ASML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ASML도 아마 내년 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좋은 주가로 화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원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부하실 만한 회사다. 예,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올랐으면 제가 이 회사를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다행히 주가가 좀 최근에 안 오르고 막 조정받고 있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아이원스를 이렇게 간략하게, 리포트들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보실 만한 가치는 있다. 네. 생각보다 싸게 넘긴 것도 있죠. 예. 그런데 그분은 세금 내고 먹으려서 100억이 100억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직원들 잘 되고 이러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경영자라면 예를 들어서 100억도 받아봤자 실제로 80억 더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내 재산 10%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나랑 고생했던 직원들 잘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서 하고요. 저에게 지난 1년의 강의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새로운 걸 무언가를 계속 말씀드려야 되고, 기업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 또제 스스로 가야 될 길들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지난 1년에 제가 강의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했었으니까, 한 30여 차례 했을 텐데, 그때 모든 것들을, 뭐, 종목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저 스스로 참 많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2019년도에 제가 양자역학 이해학이라는 1년 목표 이후에 좀 수익률을 올리고자 했던 것들이 더 욕망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제 근력이 늘어나게 된 계기였다. 어쩌면은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한층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는 새로운 자리에서 또 새롭게 뛰어야 될것 같아요. 원래 본연의 강사가 아니라 유튜버가 아니라 본연의 기업 분석가로 한번 잘 뛰어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만 딱 보면 이게 일몰인지 일출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한 사실을 한 정점에서 판단하면 오류를 내기가 쉬워요. 이 사진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몰이 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건들을 습득한다는 거는 그 순간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업 공부를 통해서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등대들이 나올 거고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 공부가 되고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 채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쌓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끝나지만 비정기적이라도 인사드리고 좋은 투자 공부할 만한 회사들이 있다면 제 채널을 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겠고요. 블로그는 계속적으로 기업 분석가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갈수 있는 힘도 얻었고,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원하시는 것들 꼭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